궁녀는 대체 어찌해야 만족스럽게 살다가 죽을 수 있을까?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지 않을까? 이렇게나 저하를 연모하면서 후궁 되기는 왜 싫은 건데? 왜 연모하면 후궁이 돼야 돼요? 제대로 가질 수 없는 거면 차라리 아무것도 갖지 않는 게 나으니까. 날 연모하지 않는다 해도 너는 내 것이다.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. 누군가에게 전부를 내어준다면 그 사람의 전부를 받고 싶을 것이옵니다. 하지만 전하께서는 그리하실 수 없는 분이시지요. 귀한 것입니다. 소인에겐 과분한 것이지요. 그저 내 곁에만 있어준다면. 밤새 전화를 기다리는 일은 그저 여관인 내게 주어진 임무일 뿐이야. 후궁이 되고 싶지 않은 이유는? 전하의 후궁이 된다면 제 전부를 전하께 내어드려야 하고 제 것이 하나도 남지 않습니다. 내가 알지 못했을 때조차 날 지켜주어서 고맙다. 덕임아, 넌 평생 나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느냐? 대답해다오. 내가 정말 이 손을 놓아야 하는지. 덕임아. 너였구나. 조금도 연모하지 않았느냐? 아직도 모르시오.